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블록을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기본 블록 여러 개 사용을 해봤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후에 제가 하나 테이블 만들면서 또그 사례들이 나오면은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앞에서 기본 블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페이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좀 많이 알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블록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기본 블록을 배우게 된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인라인 이 부분도 후에 설명을 하나씩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제 IT 전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저장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노션에서 말하는 이런 데이터 블록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들만 이제 뭐 표, 보드, 갤러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은 이제 데이터, 우리가 어떤 정보 제공할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노션을 사용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베이스들이죠.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뭐 일별로 아니면은 뭐 항목별로 이런 저장을 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사용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도 이러한 이런 리스트 형태나 아니면은 이 보드 형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 관리들을 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표에서는 인라인과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전체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인라인에 있는 그런 표나 보드 같은 기능들이 아래 보면은 전체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페이지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개념. 그러면은 이제 표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을 만들려고 했던 요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개념. 요게 바로 인라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특수문자 슬래시를 입력을 해서 이 표에 인라인이 말고 전체 페이지 있거든요. 똑같은 표잖아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또 클릭을 해 보시면은 얘는 갑자기 페이지가 뭔가 하나가 딱 생기는 느낌이 들죠. 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아래 페이지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재 페이지 없음이라고 해서 이제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아래 보시면은 이제 제목 없음, 여기에서 이제 별도의 전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 이렇게 해야 구분이 가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페이지가 하나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별도로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이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또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후에 좀 설명드리겠는데, 요것을 이제 페이지를 나눠서 나는 블로그를 좀 이렇게 항목별로 이제 테이블 형식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내가 쓴 글을 페이지를 또 관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아요. 자, 그런데 요것을 이제 생성을 했는데, 여기다가 뭔가 다 만들어 놓고 봤더니, 후에 얘를 밖으로 좀 꺼내오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공지사항으로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 공지사항으로 만들려면은 이 바깥쪽에, 이 밖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제일 메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노션의 장점은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전환이 잘 되고, 복사도 잘 되고, 왔다리 갔다리 순간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블록을 이쪽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인라인으로 전환하기라고 있어요. 이것만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라인으로 전환을 해 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것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전환을 했으면은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 안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페이지로 다시 이제 우리가 끌어가지고 이제 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환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딜리트를 하나 누르고요. 요 하나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뭐 공지사항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페이지로 이제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하나의 그 홈페이지라고 뭐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하실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하고 태그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플러스가 있어요. 이 플러스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라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텍스트나 뭐 숫자 선택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어떤 것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 아래 작성되는 것들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 요것을 태그를 여기다가 태그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요. 다중 선택. 그래서 옛날에는 멀티 셀렉트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중 선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그가요. 그랬을 땐 여기를 클릭해도 텍스트 형식이 아니고 다 태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태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을 해도 노션 이렇게 작성하면은 다 태그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현재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이 테이블의 이름, 요것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 다음에 이제 태그는 여러분들 그 블로그 작성을 할때그 태그 많이 작성을 하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텍스트가 쓸 것이 없으면은 이제 뭐 블로그를 작성한 날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언제 날짜를 뭐 했는지, 아니면은 뭔가 공지사항에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날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태그는 그냥 태그 놔두시면 되는데, 요 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언제든지 끌어다가 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노션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끌어당기시면은 예, 바로 이게 바뀌어요.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거 하나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소스 코드를 예, 다 바꿔줘야 합니다. 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뭐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은, 뭐 그렇게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도 소스 코드가 예, 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때그때마다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봐야 하는 것인데, 이 노션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만약 블로그나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를 관리한다면은 예, 항상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테이블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도 이렇게 끌어다가 가지고 하려면은 힘들죠. 예, 뭐 힘들다기보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좀 복잡해지죠. 예. 몇 번을 더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노션을 이제 이 테이블 형태부터 사용하면서 많이 저한테 문의 주시는 게 있는데, 항상 이 엑셀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하고 비교를 해요. 물론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엑셀은 엑셀만의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사용하는 목적들이 확실하잖아요. 엑셀은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그것도 사용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서식과 이제 통계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뭐, 기능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많죠. 엑셀이 훨씬 많죠. 근데 노션 같은 경우가 그런 엑셀들의 기능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건 별도의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나중에 엑셀을 이제 같이 사용하시려면은 엑셀에 있는 데이터의 일부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노션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기본적인 그러한 수식 같은 거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션에서 수식을 적용하는 것도 뭐좀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수식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엑셀만큼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이 사용합니다. 이게 노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노션만을 가지고는 뭔가가 좀 부족한 느낌들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나 엑셀이나, 저는 이제 클라우드 쪽하고 많이 좀 이렇게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션을 사용하는 이유들이 이제 여러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용들하고 공유도 하고 같이 편집하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형태의 그런 페이지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큼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구글에서 있는 엑셀, 뭐 구글에 있는 파워포인트, 구글에 있는 어떤 양식 폼 이용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인베드 형식으로 사용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좀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만드는데, 이 앞에 있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으로는 페이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저왜 이렇게 돼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형태가 좀 싫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듯이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열기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나는 이제 여기다가 페이지 제목에다가 이제 페이지 제목에다가 이제 노션을 배우기 노션 교육 공지 교육을 시작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클릭 형태로 돼 있어요. 클릭 형태로 돼 있고 뭔가가 열기라고 또돼 있어요. 그래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하나의 페이지로 나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페이지 형태에 있는 이 열기라고 했을 때이 페이지가 요거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해요. 전체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열기를 했을 때 여기에 있던 이 설정했던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다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내가 이제 뭐 번호 같은 거를 좀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다른 것을 앞에다가 좀 넣어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이제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번호라고 해서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번호를 이렇게 예전부터 이제 번호라는 개념들을 좀 익숙하신 분들은 요거 문의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요걸로 쓰면은 좀 비효율적이죠.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날짜를 내가 노션 강의를 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할 거야. 네, 금요일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이 노션 강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포함을 해가지고 좀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시간 오전 그 다음에 오후 이렇게 정해져서 오전 12시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이거 페이지를 좀 넓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 설정에서 전체 너비로 하면은 조금 더 커지죠. 그래서 항상 웬만큼은 전체 너비로 놓고 설정을 합니다. 요거는 이 페이지마다 다 설정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뭐 전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워크스페이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페이지를 만들면은 이 페이지마다 다 이렇게 설정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여기다가 적용하면은 금방 했던 이 페이지 열기를 하시면 똑같이 다 적용이 돼요. 예, 똑같이 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옮겨 놓고 하시면 돼요. 이 순서는 여기선 변경했지만은 여기는 바로바로 반영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제 속성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사람을 입력을 할 겁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름은 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게스트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서 여기서 이제 공유해서 다른 사용자들을 초대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초대를 하면은 그 사람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쪽 안에서 지금 현재 수정을 했는데 이 바깥에 있는 요 부분까지도 적용이 되잖아요.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 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속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주시면 각각마다 클릭해 줘가지고 숨김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숨김이 되셨죠. 네, 숨김이 되셨죠.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는 적용을 했을 때는 이제 보이는데 이 바깥쪽에 있을 때는 또 숨김 처리가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은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숨김 처리 했던 거나 그런 것들은 여기서 또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속성은 다 여기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속성이라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성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하나씩 하나씩 제어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다 이렇게 제어, 예, 숨김 처리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태그를 네, 숨김 처리하고 속성을 보이게 난 하고 싶어, 아니면은 별도로 또 속성들을 뭐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 다 제어가 되고, 열기를 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안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또 관리가 또 가능한 것이고요. 숨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모든 페이지들은 다 이렇게 같이 반영은 되긴 되죠. 내용들은 다 반영이 되지만은 여기에 대한 속성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 여기 바깥에나 그 안쪽에 있는 요 페이지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또 페이지를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관리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들, 이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동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도 많이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많이 클릭을 해보시고 이제 어떤 것들 기능들,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또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미리 그렇게 좀 이렇게 많이 복습을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사용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